일단 만난 건 10년도 12월 18일이고요. 그때부터 2023년 6월 19일까지 만났어요. 첫 남자친구고, 첫 데이트 상대고, 이제 첫 사랑이고, 그렇죠. 다혜랑 같은 회사에서 연습을 했었거든요. 근데 거기 안에서는 원래는 같이 연애를 하면 안 되는데 이제 한번 그게 이제 회사 안에서 걸려서 저를 불러가지고 둘 중에 한 명이 나가야 되는데 누가 나갈래?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저한테는 그 꿈이 굉장히 소중했었거든요. 근데 제꿈 못지않게 그 친구의 꿈도 너무 저한테는 소중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나가겠다. 근데 그죠. 그 친구도 따로 불러서 그 얘기를 했나 봐요. 근데 그 친구도 본인이 나가겠다라고 했던 거죠. 좀 근데 정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었어. 인터뷰하면서도 그렇고. 나 우리 사랑이 한 번도 뭐 13년을 만났다고 해서 뭐 특별하다? 뭐 그렇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. 그냥 좀 특이하다고는 생각은 했지. 오빠나 나나 징하다.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추억들을 정리를 하니까 약간 대단하게 느껴지는 거야.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이런 연애를 밝히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너무 힘들다고 생각했거든. 근데 너무 아름답게 잘 뭔가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. 나는 그 생각이 좀 컸던 것 같아. 13년을 만나면서 한 번도 누구한테 내 연애가 이렇다, 내가 만나는 친구가 누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. 근데 그거에 대한 갈증이 조금 난 있었나 해소하게. 봐. 누군가한테 계속 얘기를 못 한다라는 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걸렸는데.